선생님 문제를 좀 풀어놨어. 지금 먼저 수업을 앞서서 이제 진도를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문제 정했어. 자, x가 1로 갈 때 x-2분의 fx 세제곱은 24라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제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고, 그죠? 이고, 그 다음에 극한값 존재한다, 그죠? 값이 존재함으로. 으로 분자가 들어간다? 0으로 간다. 이래 되겠네. 됐어요? 그럼 따라서 F의 1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2가, 8이가. 8이네. 자연스럽지? 니 오늘 불태불태. 자, 이래 된다고. 얘는? 그럼 이제 8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의 X의 세제곱 빼기 F의 2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세제곱 만들면 어떻게 되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요거 곱해주면 원래 거랑 같아지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얼마야? F 프라임의 2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F 프라임의, 잠깐만, 2의 세제곱이지. 왜 2 프라임 이거 8이지? 8이잖아. 이래 되고, 얘가 얼마? 12. 12가 4, 3, 10이네. 12. 이 값이 24네. 따라서 F 프라임의 8의 값이 얼마다? 2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F 프라임 8의 값이 2가 된다는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나? 8, F8에서의 접세 방식을 구하랬다. 그럼 이제 8,F8인데, 8,F8이 F8이 0이니까 8,0에서 가야 되냐? 맞나? 8,0에서의 접선의 기록이다, 그죠? 8,0에서의 접선의 기록이. 곡선 위의 점, 위의 점의 방정식은, 지금 뭐 됩니까? Y는 F'의 8에다가 X-8 된다는 아니고, 곡선이야. 그럼 여기 2니까 2x-286 되니까 답이 2x-16 된다라고 푸면 돼. 이해돼? 대박입니다. 102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 아, 4제곱. 위의 점 a,fa의 4제곱에서의 접선과 y축의 교점의 좌표를 0,ha라 할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세제곱분의 루트, 뭐, 돼 있는 설명이 있다죠? 그래서, 일단은 ha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a 4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니까, y'이 뭐냐 하면, x의, 4x의 세제곱이다, 그죠? 4x의 세제곱 된다. 그러면, a, a 4제곱, a, a 4제곱에서의 접방이 뭐 되는지 찾아야지. y는 4a 세제곱에다가 x-a 플러스 a의 4제곱 된다는 얘기. 정리를 하면 4a 세제곱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의 4제곱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HA라는 것이 뭐라고? 0,HA를 지난다 했으니까 절편이 되죠? 따라서 H의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A 4제곱이라는 얘기. 조금 이렇게 잡아버리면 끝나죠,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세제곱분에. 자, H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h 이렇게 한다.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세제곱분에 자 h니까 여기다가 제곱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도 제곱 될 거고 아니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거를 4제곱하는 거니까 제곱하는 게 되겠네. a 제곱 플러스 a 될 거고 빼기 h니까 플러스 3a에 4제곱 될 거다 이 말이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맞나? 오케이? 예. 뭐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4제곱이면 좀 곤란한데? 번호수잖아. 4제곱. 아,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니네. 이거, 이건 제곱이고. 이거 제곱해야 돼. 어, 어쩐지. 안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 좀 이상하더라고. 다시 할게. 그러면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왜냐면 그러면, 그, 여기 위에는 4고, 밑에는 4제곱이고 3제곱이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3A의 4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3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의 4제곱. 예. 자, 그러면 이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3제곱분에. 자, a 3제곱, a 4제곱은 없어진다, 그죠? 야, 왜 없어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6a의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의 제곱된다고. 따라서 이거는 분모 분자의 최고 차의 개수가 답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답된다, 이렇게 풀리. 답 1번이. 이해돼? 105번. 갑니다. 105번. 오른쪽 그림 같이 원점 O에서 곡선, 뭐의 근 접선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근 접선. 여기서 근 접선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여기 접점을 P, 여기 접점을 P'라고 얘기했고 이 곡선은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되어있다. 자, 이때 그 0분만 이용해서 근 접선을 가지고 만들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O, P, P'의 넓이를 구하고 P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접점 그죠? P 좌표를 T, 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 이라 하자. 전 P에서. 에서의 접방. 은, 얼마예요? Y는, 아, 미분해야 되는데. Y 프라임 얼마예요? 4X의 3제곱 마이너스 4X죠? 그죠? 그럼 4T의 3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 엥마티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니까 얘가 4t의 3제곱 마이너스 4t의 x 자,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4t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의 4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t가 4t 제곱 되는 거니까 플러스 2t의 제곱되네. 플러스 8이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가 몇 분만을 지난다고? 0분만 0을 지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0분만 0을 지남으로 대입하면 뭐 된다? 마이너스 3t 4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8의 값이 0이다, 이 말이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정리하자. 3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된다는 얘기. 그러면 1, 3 2, 4 6, 4 이니까 마마 이렇게 그럼 t제곱 빼기 2 그 다음에 3t제곱 플러스 4는 0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얘는 0이 되어줬다. 이제 t가 실수이므로 T가 좌표니까 실수야 무조건. 실수이므로 3T제곱 플러스 4는 0이 될 수 없고 이제 따라서 T제곱은 2 된다. 그럼 T는 뭐 된다? 콤마 루트 2 된다. 그럼 P점의 좌표가 뭔데? 루트 2 콤마 T제곱이 2니까 4니까 8 되네. 오케이? P'가 그럼 뭐가 되겠어? 똑같이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8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요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다. 이런 얘기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삼각형 OPP'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여기서 높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서 얘가 2루트 이제 그죠?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8 되겠지.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8루트 2가 답이 되는 말이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구하는 문제랑 다름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다 했어? 뭐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했어? 아 됐어? 끝인데? 자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P의 N을 XN으로 PN 플러스 이런 거는 뭐래요? 아니 이걸 보고 해야지. 그거 어디 봐? XN 플러스 1이지. PN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XN 플러스 2 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지금 뭐 했노? 2대 3으로 내분했잖아. 그러면 이 XN 플러스 2가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얘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XN 플러스 1 그죠? 더하기 3 곱하기 XN 이거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 5분의 2 XN 플러스 1 더하기 5분의 3에다가 XN 이거 된다고.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찾고 2 넣어서 찾고 3 넣고 찾고 해서 다 같이 찾아야 된다. 됐어요? 넘어갔다잉? 107번. 자, 107번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냐면 뭔데? 3차식인데 1콤마 마이너스 4야 A 좌표가. 네.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서 접선이 A가 아닌 점 B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했어. 이때 AB의 길이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A 좌표가 있고 B 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Y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Y 프라임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5 된다는 얘기야.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점 A에서의 접방이 점 A에서의 접방이 뭐래요? Y는 자 뭐 됩니까? 기울기가 여기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마이너스 2지? 네.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 되지? 네.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되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그 접선의 방향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지금 뭐하고 다시 원래 있던 x의 5제곱 마이너스 5하고의 표준 차이가 되는 거야. 네. 그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y는 이거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교점 중 하나가 한 개가 뭐 된다고? b. 이므로 b의 x 좌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해와 같다, 그죠? 해와 같다. 가 되는 거야. 근데 해 중에 한 개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네. 근데 말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봐봐. 1이 생겼잖아. 여기서 그 1이 생겼다, 이거. 네. 여기 접하고 있다, 그죠? 네. 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뭐냐면 여기서 중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스쳐 지나갈 때는. 네.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3차식이니까 여기 중근 한 개 가지고 나머지 근 한 개 가질 거란 얘기. 나머지 근 한 개가 답이 되니 말이야. 이해돼? 그럼 여기 방향식 풀면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아니지 마이너스 5x 이제 이거 시키면 얼마야? 마이너스 3x야? 3X야? 플러스 2는 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 그렇지 조립해 거 해갖고 쓴다 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x 마이너스 제곱 바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중근까지 됐죠. 1에서 중근 가진다고 스쳐지나 하니까.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나머지 거는 뭐야? x 한 개 3차니까 x 가지고 있는데 2돼야 되니까 이거 플러스 2 가져가면 돼. 아, 인수분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해되지? 편하잖아. 네. 아니 원래대로 하면 이 1에 하겠지. 책에서는 1, 0, 마, 3, 2해가 1, 2, 마, 2해가 4해가 1해가 어? 뭐야? 안 나오노? 어디가? 2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해야 되나? 네. 아, 1로 해야 되는데, 원래. 1로 해야지, 원래. 네. 그죠? 1로 해봐. 네. 1해가, 여기 2해가, 1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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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해가, 마이너스 2해가, 0, 1이 된다, 이거. 그래, 이래야 되는데, 편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b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콤마,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여기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4 마이너스 2니까 2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전분의 1의 길이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A 좌표가 1, 얼마라 했습니까? 문제에서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4하고 2, 마이너스 2, 2하고 거리 잡아야 되니까, 9 플러스 36. 그것도 쉬우니까, 이제 뭔데, 9로 나올 수 있으니까, 3루트, 뭐가 되나? 5 되네. 그죠? 됐어요? 네. 했어? 이해돼? 쉽잖아. 바로 쉬운 거야, 이거. 나중에 돌아보잖아. 개념 분리는 엄청 쉬운 거라고. 왜 못했는지 잘 모를 정도가 쉽다고. 물론, 공부가 충분히 되었을 때. 자, 3차함수가 있고, fx가. 많은데 수업 시간에 머리 뭐가 머리 엉키는데 왜 수업 시간에 뭐 머리 엉키면 뭐니 네 머리 속도 엉키나 어? 귀엽잖아 공부하는데 괜히 신경 써가지고 말하는데 잔소리 만들라고 애들 막 분위기 안 좋잖아 봐라 형 울다 못 넣어가지고 울잖아 임마 이 때문에 임마 분위기 험악해져가지고 선생님 자, 잘한다고, 네. 빨리. 자, FX는 뭐가 돼요? 신샤의 서윤이 죽인데. 분명히 때린다. 왜 했어? 빨리. 자, FX. 사과했다, 받아주라, 빨리.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가 있다. 라고 돼 있고, 여기에서 3차 함수 FX, Y는 F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서 A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 필요하게 했어. 방금 문제랑 거의 동일하지. 그죠? 접선 그었는데, 그 다른 점을 또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에서의 다른 점을 필요하고 했을 때, y는 fx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또 c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 b를 찾아서, 그 b에서의 접선이 또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c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돼요? 이런 거야. 이리 생겼다. 이거 3차 함수 원래 이리 생겼거든.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대충 그거 해보자. 이렇게 섞었단 말이야. 여기가 A인데, 여기 만나자면 이게 B라 했네, 이게. 그럼 여기 B에서 또 접선 끌 수 있다, 이거. 접선 끄면 여기가 뭔데? 여기가 C라고. ABC가 이렇게 나온다, 얘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두 점 B하고 C의 X좌표로 깎아 BC라고 했을 때, FB 더하기 FC의 값이 마이너스 80이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네요. 됐나? 네. 그러면 저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저 풀어보자. 일단 미분하자. F'X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A죠. 맞나? 그러면 우리가 점 A에서 점 A에서의 접방 어떻게 돼요? y는 a가 지금 몇 콤마 몇이었어? 마이너스 1 콤마였지? 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3 플러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정리를 좀 하면 3 플러스 a의 x 여기가 3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겠네. 자연스러웠나? 부자연스러웠나? 네. 오케이. 자, 이래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하고, 그죠? 원래 있던 함수하고 또 교점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전비의 x좌표는? 전비의 x좌표는? 저는, x세제곱 플러스 ax는 3 플러스 a의 x 플러스 2의 대중. 뭐가 아니었다고?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갑시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럼 x 세제곱이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 ax 없어지나? 마이너스 3x. 어? 아니, 마이너스 3x 대비면이야? 네. 개이득.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 이거.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또 마찬가지로 하면 어때요? x, 뭐 된다고 아까 전에? 근이 중근이 뭐였습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네.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네. 맞나? 그럼 b 좌표가 뭐라고? 2, 뭐가 된다고?
8 플러스 2a 되겠네. 이해돼요? 네. 예.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fb 더하기 fc라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여기 fb라는 얘기야, 이거. 그죠? 얘가 fb라고. 따라서 b는 2고, fb는 얼마라고? 8 플러스 2a 된다고. 30값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C점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죠? 점 B에서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방은 Y는 얼마? 4312가 플러스 A에다가 X마이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2A를 되죠? 여기가 이제 12 플러스 A에 X되고 마이너스 24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8이가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이니까 없어지고 아이가 24에서 4 빼면 16이가 네. 맞다네 인마 A 없어지는 거 아 자연스럽다 자 됐나 그럼 이제 이해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 플러스 AX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점씨는 이제 또 뭐 했다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삼는다. 점씨는 어디? 씨의 X좌표는 씨의 X좌표는 뭐하고? Y는 12 플러스 A의 12 플러스 AX 마이너스 16이랑 X제곱 플러스 AX의 해중에서 중에서 뭐가 아닌 2가 아닌 점이다. 아닌 갑시다.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해보면 되니까 X3제곱이고 넘어가면 AX는 없어지고 뭐 됩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 플러스 16이 이제 된다.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고? X-2의 제곱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고 나머지니까 4니까 X 뭔데? 플러스 4에서 되지? 연된단 말이야. 따라서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4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4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따라서 C는 마이너스 4고 FC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64라는 얘기야. 근데 FB 더하기 FC가 얼마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80 된다 했어? 마이너스 80. 자, 이것이 무로. 자, FB가 얼마? 8 플러스 2이제. 네. FC가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64제. 는 네. 마이너스 80 된다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되고, 요거라고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6이가? 마이너스 80 된다고. 그럼 이왕 시키면 마이너스 2A가 얼마요? 3, 24가? 마이너스 24지? 따라서 A는 얼마야? 12 된다. 이렇게 되네. 답이 3번이. 됐어? 쉽잖아? 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워낙 또 설명이 기가 막히다 보니까 그죠? 쉬울 수밖에 없지. 3빼기 SM 마이너스 했을 때 N 2 이상일 때랑 계속 빠뜨리면 틀린다고 어? A, A를 따로 구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0번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된다. 자, 여기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두 개가 있대. 여기 접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두 개 있다고. 실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되는 거니까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 무슨 얘기하겠어? 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 하셔야 되는 것이 접선 두 개를 구하면 되잖아. 접선 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두 개 구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하나? 그래프가. 아니 뭐 그래프를 따로 가져가. 경향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이 위에 저 아무거나 한 거 가서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떼는 거 아니야? 수학 상대 배우지? 안 해도 되겠지? 잘 되겠지? 예. 잘했어. 쉬었어. 111번 봐라. 자, 너무. 그만해. 별로 안 했어. 평상에 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1번 보니까 이제 곡선하고 그치? 이 직선하고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봐봐 111번 보면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여기도 직선이 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거야. 만나지 않는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잡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잡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잡아야 돼. 얘하고 평행한 직선님. 자, 평행한 직선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 이렇게 되잖아. 이 거리 잡을 수 있잖아. 자, 그런 것처럼 이 위에 한 점 한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하고의 거리랑 같겠지. 아, 이거하고 이거의 거리랑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두 직선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만나는 점이 이거랑 병행한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요거는 여기 색깔이 거리가 되겠지. 네.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겠어? 더 짧아지겠지.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짧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 이 스쳐 지나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노? 그냥 짧아지겠지. 다시 이쪽으로 만나게 되면 돼. 다시 늘어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된다? 이 직선하고 병행하면서 이 접하는 직선을 찾아서 그죠? 그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사이의 거리를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난감하네. 자, 이렇게 할게요. 설명을 읽어보면 오케이, 접수 방식하고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2x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최소값은 뭐가 된다고요? 이제 기울기가 2인이고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접하는 직선과 y는 2x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와 같다. 요거의 거리의 최소값은 그죠? 기울기가 2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과 얘하고 사이의 거리와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설명을 한번 해놓고 그러면 이제 y'이 뭐가 되나? 2x 마이너스 2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접선의 접점의 x 좌표는 뭐가 돼? 표는 1, 10, 4, 4, 룰인데 룰이 아니고 룰, 그죠? 그럼 뭔데? 이 t 빼기 2가 뭐 된다고? 2 되는 거 찾으면 되지. t는 뭐 된다? 2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젖빵은? 젖빵은 y는 2에다가 x-2고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4, 4니까 0 되고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이거에 2x 마이너스 7 되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될 거고. 접선이 방금 잡았지 우리? 네. 접방 잡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나? 사실 이제 이 접점만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이 접점하고 이거하고 그죠? 접점하고 여직선상의 거리 잡는다고. 그죠? 그러면 이 콤마 얼마야? 2 넣었을 때 3이지? 3공. y는 2x 마이너스 10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 1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루트 4 플러스 1 분의 2 넣으면 4, 이제 3 넣으면 1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9니까 5분의 9 루트 5네.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은 틀렸다. 5분의 5분의 맞나? 5분의 잠시만요. 숫자를 잘못했나? 2는 4, 3 마이너스 10. 이 콤마 3, 이 콤 마이너스 3이구나. 그죠? Sorry,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네. 7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이게. 그죠? 그러면 3 루트 5네. 오케이, 5분의 3 루트 5다. 여기 답입니다. 됐어요? 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끝났지? 네. 앞으로 돌아가서 변수값 정리 설명하겠습니다. 3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숫자를 없애는데 이게 계산해서 없애면 안 보여요. 계산하는 게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이나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1분의 뭐야 n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계산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쭉쭉쭉 하면 숫자를 더 없앤다고. 무슨 얘기가 됐어? 이게 전부 다 기본 과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 나옵니다. 평균 정리.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어. 왜요? 배고파요? 증명인. 배고픈데 왜 큰일 났다. 지금 맨날 큰일 났다고 배고프거나 아니 배 아프거나 입에서 얘기하지 마. 쌤 맨날 그러잖아. 화장실 가고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돼? 사람의 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니? 네. 먹고 싸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수고해. 어?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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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던 뜻이구나. 네? 쌤 읽어놓고. 아, 대단하다 했던 거 아이가? 네. 알지. 근데 재미로 수고했다는 뜻이가 아예 했다, 아이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었으면 재미없다는 거잖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건 모르지, 아직까지. 너희들은 아직까지. 복제를 안았다는 거. 난 재밌었어. 괜찮아, 근데.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 어? 자, 말하기 전에 생각을 했나요?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좋아하는 롤이다, 그지? 형석이구나. 롤의 정리. 니 무조건 잘해야지, 이거. 아니, 요즘 오랜만에 했다가. 틀렸어? 예? 틀렸어? 네. 뭐 오랜만에 했어? 광이 좀 많이 하지 않나? 예? 아니, 그 뭐냐. 잠깐 저장만 없어가지고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그 뭐냐.
하다가 배치만 보고 끝냈는데 아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이언드려요. 맞아. 아이언? 어? 유해시? 에? 아이언? 아이언? 아이 근데 첫 배치니까 아이언 아이언이면 뭐 어떤 단계? 제일 낮은 거 그런 키보다 아이 아이언 2 아이언 2야? 아이언 몇 가지 있는데? 아 맞아요. 그래 한 3단계로 올라왔네. 왜 하는 거야 못하는데? 왜? 아니 성적이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잘 생겼어. 어 나 못해. 넌 해봐. 사연을 뭐 해도 되거든. 이러지 않을까? 해봐야겠다. 오늘 시를 봤어. 어떻게 해야 돼? 땀받아야 돼. 당연히 전가세요. 돈을 사야 돼. 네, 땀받아야 돼. 홍자요. 홍자요. 오케이. 오늘 시를 봤어요. 오늘 자, 롤을 정해봐. 네. 롤. FX가 닫힌 구간 ABS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S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거든. 자, 롤의 정의. 함수 fx가 네? 닫힌 구간 구간 ab에서 연속 항상 연속은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한다. 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FA랑 FAB랑 같을 때 그죠? 이것이 같으면 같으면 F'의 C는 0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C가 그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무슨 말 이해됨?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보면 뭐고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뭐 돼 있어? 연속이지? 꾸려지 없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지. 오케이? 네, 우리 그래프 뾰족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부끄럽지 않아 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A하고 FB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F'의 C는 0. 사실 무슨 얘기야? 프라임이니까 기울기. 기울기가 0인 점이 이제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몇 개 존재해? 두 개 존재하지. 그럼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네가 아무리 없게끔 만들려고 해도 없게끔 만들려고 해도 여기 지나려면 어쨌든 끊임없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겠노?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연결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에서? 근데 뭐 되겠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게 대수적인 설명이야, 대수적인 설명. 아니, 기하적인 설명이야.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래프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수적으로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 F'X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가 요 사이에 가듯이 있다는 얘기. 오케이?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렇고 증명을 해볼게요. 알았어? 형아, 잠깐만, 니가 지금 수업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나? 안 되고 있는 것 같나? 되고 있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지금. 어?
자, 볼게요. 예. 자, 그럼 이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어? 당연한데요, 선생님.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당연하다는 것은 없어요. 정의를 제외하고 나옵니다. 물론, 뭐, 선생님한테는 당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것은 없어요. 없지. 정의 없지. 쌤한테 말하면 없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설명을 하잖아. 모두 정리를 설명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뭐 당연하지. 당연하지 표현보다 뭐라고 쓰냐면 이건 자명하다 이렇게 표현해. 자명. 자명하다. 분명하다. trivial.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거든. 또는 뭐냐면 영어로 clearly 이렇게 해. 명확한. clearly 이렇게 해버린다고 교수님이. 나는 하나도 안 명확한데. 심지어 한 번씩 책에도 그래 돼 있어요. 교재에도. 증명의 내용 있잖아. 왜 그런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증명을 들여다보려 하는데 갑자기 클리어리 돼있어. 내 머릿속도 클리어. 깨빡치 이제 한번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서 사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왜 설명 안 하는지까지 설명을 사실 안 할 거야.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봐봐. 선생님이 롤레이 정리, 어떤 정리를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잖아, 그치? 그 조건을 명확하게 그 조건들이 만족할 때에만 그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너희들이 가져와서 이거 지금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어? 두 개. 세 개 나와 있지? 연속, 미분가는, 함수값 같은 것이. 네.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세 개가.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연속이 안 된다고 치면, 얘는 같은데, 연속이 아니야. 뿅뿅뿅도 없네, 이거. 없잖아. 연속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글쎄, 연속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미분 가능은 안 준다. 있나 없나? 기록이 연대는 거 없어요. 안 된다. 그죠? 그럼 FA하고 FB하고 다르면 달라요. 그죠? 그럼 뭔데? 영 안 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만족하는 C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배울 때는 무조건 조건들을 따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술할 때도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되니까 이제 무슨 조건 정리해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됨? 자 그러면 첫 번째 증명 proof.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가 상수함수일 때와 상수함수가 아닐 때를 먼저 나눠서 할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일 때 fx가 상수함수, 상수함수일 때 상수함수일 때를 보자. 자, 뭐, 그, 뭐였나? 열린, 상수함수는 fx는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제 도함수는 뭔데? 0이야. 근데 연속함수 되지? 아니, fx는 c가 연속함수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프 떨어진 게 없으니까 연속함수겠지. 그럼 어디가 a하고 b가 있던 간에 이 사이에서 뭔데? 미분 가능하고 연속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FA하고 FB하고 또 같을 거 아니야. 네. 상수함수니까. 네. 그럼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잖아.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상수함수 롤 정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일 때 우리가 f 프라임의 c는 여기 되는 c가 여부하고 요 사이에 적어다나 있나 없나? 겁내 많지. 모든 점에서 되잖아. 모든 점에서 연대는 거니까 이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이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열린 구간, AB에서 에서 A 속하는 모든 A 속하는 모든 C에 대하여 F'의 C는 0 그죠? 어. 임으로 성립한다. 여기까지 딱 적어주면 되겠네. 됐음? 네. 두 번째. 자,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가 이제 증명이 복잡하겠지. 그죠? 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일 때는 우리가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그죠? 연속이므로, fx는 최대치도 정리에 의해서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뭘 가진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최대값하고 최소값 가지잖아. 그죠? 다른 값을 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 상수함수는 했으니까 나머지는 최대값하고 최소값 둘 다 가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을 할 거다 얘기야. 그러면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그죠?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최대값과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설명.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진다 했죠. 두 개 다 가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뭐 된다면 원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끝점하고 이 끝점에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 다 가져버릴 수 있잖아. 맞나? 가운데서가 아니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A하고 FB하고 함수값이 같지. 그럼 이 두 개가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하나 같더라도 나머지 한 개는 뭐가 되는데? 최소값이? 이게 최소값이라면 최대값은 다른 점에서 한 개 생길 거고, 얘가 최대값이라면 다른 점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야. 물론 얘가 최대값, 최소값 아니라서 이렇게 생길 수, 최대값, 최소값이 다른 점에서 생길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하나는 이 사이에 있으란 말이야. 이해돼? 이 점하고 이 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설명을 해줘야 된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가진다. 근데 이때 FA랑 FB가 원래 여기서 이 끝점에서 많이 가지잖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근데 이 두 개 같으므로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FX가 최대 또는 최소 되는 x는 c가 열린 구간 그러니까 c a하고 b를 제외한 ab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원래 최대값이랑 최소값 둘 다 가지는데 fa하고 fb가 같은 점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최대값이랑 최소값 가지더라도 나머지 하나 최대값을 가지면 최소값, 최소값을 가지면 최대값은 그 사이에서, 사이의 어떤 값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야, 이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설명을 얘기를 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기역이라고 설명이 돼 있지, 그죠? 기역, 니은으로 설명을 할 건데, 기역이 거의 주고, 이제 니은은 기역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기역을 가져와 보자. 괜찮아. 됐어?
기역을 보자. 기역은 뭐냐면 fx가 자 체력값을 이용해서 fx가 x는 c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최대값 또는 최대값을 가질 때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최대값 fc를 가질 때 자 뭐냐 하면 이런 거야. c가 C 플러스 H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이 H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H 임의의 H에 대하여 아무거나 H를 가져왔는데 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를 가져왔을 때 이런 거야. FC가 최대값을 가지니까 FC하고 그죠? F의 C 플러스 H하고 중에서 무조건 뭐가 더 커? C 얘가 무조건 더 크지. 아니 최대값이라니까 얘가.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라고. 그러면 이 값이 다른 어떤 것을 가져 이 안에서 구간에서 다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근데 똑같은 거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같을 수 있어서 FC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봐봐 요거를 이항을 시켜보자 말이야. 그죠? 이항을 시켜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에 C가 0되게끔 하는 C가 존재하는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 C라는 것은 지금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F'C가 0되는 점인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설명을 하면 F에다가 C 플러스 H 빼기 FC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게 나왔잖아. 그럼 봐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H분의 F에다가 C 플러스 H FC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여기를 양변을 H로 나눈 건데 양수 H로 나눈 거지. 그 부도망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 0보다 작게 나왔는데. 이해돼? H 양수니까. 그 다음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뭐가 돼? 이거는 H가 음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런데 봐봐. 우리가 조건 두 번째에서 뭐였어? 미분 가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했대가 FX가. 그죠? 그러면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X는 C에서도 미분 가능이다. 이 말이네. 오케이? 이해돼? 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랑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랑 어때? 같으면서도 심지어 얘가 뭐 된다? F'의 C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는 뭐가 돼, 유인아? 요 값이 뭐 된다고? C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뭐라고? 똑같이 이것도 F'C라고. 됐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반대로 얘기했네?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F'C는 뭔 얘기야? 0. 그렇지. 증명했네. F'C는 0 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하는 얘기. 이해돼? 뭐일 때? 최대값 가질 때. 오케이? 그럼 최소값 가질 때 뭐만 바뀌겠어, 얘들아? 여기서. 요거는 똑같고, 여기서 부동 방향만 바뀌겠지. 그러면 이 양식에서 정리하는데 똑같이 되겠지. 아, 근데 반대로 되겠고, 뭐 반대로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하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F'C고 얘도 F'C니까 어차피 또 F'C가 0된다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값 가질 때도 이게 가능하다는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두, 니은 또 볼게요. 니은. 니은 보면은 이제 fx가 자 x는 c에서 최소값까지 올 때 최소값 fc를 가질 때 fc를 가질 때 그죠? 그래서 비읍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완전 땡겨주지 그죠? f'c는 0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 우리가 f'의 c는 0인 c가 어디? 열린 구간 구간 AB에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증명이 완료됐다, 그죠? 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평균과 정리야.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롤의 정리를 좀 더 일반화시킨 거야. 롤의 정리 조건이 몇 개냐? 세 개란 말이야. 근데 평균 정리 조건이 몇 개냐? 두 개야. 두 개 조건만 이용하면은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증명 과정도 이 증명 과정 안에 롤 정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낼 거야. 봐봐. 일단 두 번째 평균과 정리가 뭔지를 한번 보자. 평균값 정리. 증명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평균값 정리야. 자 일단 fx가 적는 것도 나온다. 적고 증명하셔도 돼. 증명이. 적고 증명하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적고. 그지? 증명하시오. 둘 다 증명해. 모르지. 둘 중에 하나 나올지 둘 다 나올지 하나만 나올지 모르지.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생님 컨디션 안 좋았으면 좋겠다고? 아니 안 좋으면 계산되지 무슨 귀찮으니까 아니 지금 환경을 했지 심지어 그냥 뭐 뭐라고도 안 하나 그냥 두 개 적으라 이렇게 다 그냥 두 개 적게 알지? 두 개에 1에 1이 와씨 뭐였어 진짜 아 신난데 알지? 두 개에 1이 나올 수 있다고 아 신난데 진짜 그렇게 하라고 어? 컨디션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짜라고 막 네 글자만 써봐. 두 개에서.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 fx가, 이번에는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연속은 항상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구간 ab에서, 뭐 된다? 미분 가능이다. 미가 된다. 자, 이게 되면, 뭐냐면, f'c. 똑같이 f'c야. 는, 뭐냐면,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야. 즉, a, fa하고 b, fb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평균 값 정리야. 평균 변화율이라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있다?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됨? 일단은
기하적으로 뭘 설명하냐. 원래 그냥 분정식이야. 이 방정식을 가져가는 C가 요 안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회과 정리처럼. 그런 방식인데, 지금 기하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여기 A가 여기 있고, 여기 B가 여기 있다, 그죠?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어떤 곡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매끄러운 곡선이지. 왜? 연속이니까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미분가능이니까 매끄러워야겠지. 그냥 뾰족하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야. 미분가능이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지나는 어떤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랬어. 지금 이건 미분이 다 가능하고 연속까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 하고 똑같은 기울기가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몇 개 있어요? 세 개지. 내가 진짜 어깨 만들려고 진짜 어깨 그리려고 어떻게 해도 가능해. 최대한 아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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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도 무조건 하게 생긴 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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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생긴 거잖아. 여기 가려면 아씨 그럼 바로 가면 안 되나 하면서 바로 갔어. 무수히 많아져. 그죠? 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지. 그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라고?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예, 그림으로 설명하면 당연하지. 네. 이걸 또 어떻게 했어? 증명해야지. 왜?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복대했죠? 그죠? 길어요? 기냐고? 네. 길다 안 길다 누가 정해야지? 명제가 아니잖아. 책에 나온 내용들 거의 똑같이 어때? 왜냐면 못을 생겨버리면 안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 여섯 줄, 아니야 한 여덟 줄쯤 되는 것 같은데 책에서는? 그래? 끝나고 다 했어? 오늘 너무 재밌어. 수업 뭐라고? 재미없다고? 나는 완전 좋은 재밌어. 아니 이거 재미없는 건데 엄청. 아니 평가 정리하고 롤 잘해가 겁나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아 재밌다? 겁나 재미없는 건데. 재밌어요. 아 이게 재밌으면 수학 과 같은데. 아니 복치기 좀. 복태 주 시험은 저 누구야? 쟤는 다음 주에 와서 치기로 했는데 넌 다음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하고 모르잖아. 내일 와서 춤 춰라. 내일 몇 시에 올 수 있는데? 10시? 내일 10시에 와서 원장쌤한테 받으면 돼. 원장쌤 아니면 전쌤. 두 개를 준비 해봐서 시작해. 자, 뭔 얘기 하고 싶나? 아, 책놓 수학과 가면 이런 거야. 잘 가? 이게 이런 기본이야. 나는 약간 적성에 맞았어. 헐, 재미없는 사람. 아니, 아니, 이게. 평소에 워낙 재미없으니까 이거 좀 약간 컴다운 시키는 거지. 평소에 뭐라? 하나 재밌었으니까. 아, 그때 당시 전성기였는데. 전성기? 에? 그때 전성기였단 말이야. 아, 그때 연예인 됐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말랐고, 그죠? 이거 말랐지. 어? 뭐라고? 뭐랬는데? 개나 소나 연예인. 와, 근데 개나 소나 연예인. 그거 김영철이 그렇게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개나 소나 연예인. 선생님 김영철보다 나. 김영철이 우리 학교 선배야. 그렇게 됐다는데요. 개나소나 연예인 안에 나오고 자기도 연예인 됐다. 어, 너도 하면 되겠다. 개나소나. 선생님은 근데 안 돼. 쌤, 돼지야. 개나소가 아니고. 돼지라잖아. 뭐야. 뭐야. 갑자기 감 나왔는데. 뭐야. 허리를 뺐잖아. 돼지야, 안 나오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깜짝 놀랐어. 기술이 진짜? 있지. 기술이 있지. 왜 생겼니? 어쨌든 선생님은 안 된단 말이야. 왜? 개나 소나가 아니고 돼지니까. 개돼지나 소나. 선생님 개돼지가 아니야. 어? 십돼지야. 자, 아, 쌤 10대지 정도는 아니지. 쌤 한 7대지 정도지 않나? 그 정도는 아니지. 10대지가 있다면, 약간의 김준현이나 이제 유민상 이런 애들 있잖아. 아, 문승윤하고 이 3명 정도가지. 10대지 정도면 쌤이 한 7대지 정도지, 7대지. 신동? 신동이야, 8대지 되지. 그거보다 약간 밑대지.
아씨 강호동도 있잖아. 강호동은 근육 아니야? 강호동은 근육이 근데 쌤은 근육 없죠. 아니야. 강호동은 수영하고 봐봐. 난 7 또는 6 정도 돼. 6대 2 정도. 애 쌤이 신동을 말았다고요? 그래. 그렇죠. 신동 살 뺐어? 신동 살 뺐잖아. 신동 살 뺐어? 다시 적게 하는데 조금. 몰라. 그까이 내 관심 없어. 지금 그만 몸무게까지 내 관리 왜 어떻게 하냐. 유료 관리하면 개빡센데. 자, 봐봐. 증명할게. 자. 아. 일단은 얘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게 예, 그 이름 뭐야? 롤 정리를 사용할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롤 정리를 만족하지 않지. 않죠. 우리 롤 정리하려면 FA는 FB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프라임 0대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롤 정리를 만족하는 애들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족하게끔 어떤 함수를 새롭게 만들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Y는 FX, FX, V의 부정, A,FA하고, 그 다음에 B,FB. 이제, 자, 이거를 지나는, 에,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뭐래?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된다고. 자, 됐어요? 자, 이것이 무로, 잠시만. 이것이 무로, 두 점. A, 콤마, 아니,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의 방정식을, Y는 GX랑 하면. 그죠? 여기서 gx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돼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기울기고 지난 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빼기 fa 된다 이거. 맞아요. 더하기 fa 이래 된다고. 맞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일단. 그제? 만들고 얘네들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기울기만 나오겠지.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미분하면 그제? 기울기가 나온다 라는 설명이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내가 아까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했잖아.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hx를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던 원래 있던 fx하고 그제? 방금 만들었던 gx를 뺀 함수로 만들 거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조건이 만족하냐면 자, 얘는 1차함수니까 실수치에서 미분 가능 연속돼. 맞지? fx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hx가 이 gx는 상관없이 gx는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되니까 그 구간에서 그 자꾸 hx는 뭐가 되는 거야? 저 a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지. 네. 그 다음에 ha가 얼마야? fa 마이너스 ga지. ga가 얼마야? 0. fa가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P는 얼마야? HB는 얼마야? 얘가 B 넣는 거다 이거. B. B-B- 없어지지. 그러면 요거 요거 돼서 뭐가 돼? G의 B가 또 마찬가지로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HX는 뭘 사용할 수 있어? 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연속되고 미분 가능한데 구간의 끝점에서 더 된다고?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롤 정리 사용하는 거야. HX가. 그럼 이제 HX가 롤 정리 사용하는 걸 잡는데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이 부정을 지나는 직선하고 그죠?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래 우리가 그 구하고 싶은 HX하고 두 개 뺏는 함수를 HX로 두면 HX가 뭐가 가능하다? 롤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로정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네. 그러면 HX는 닫힌 구간 부가 AB에서 연속이고 이거 열린 구간 부가 AB에서 미분 가능해요. 이거 그 다음에 HA하고 뭐 같다고? HB하고 둘 다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서 설명을 좀 할까? 안 할게.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갖다 대면 되니까. HA 자리가 뭐 나왔어 아까? 0. 0 나왔고. 네. HA가 한번 적어주네. 적어줄게. F의 A 빼기 G의 A인데 GA가 여기 FA 빼기 GA 여기다가 A 넣으면은 얘가 FA 된다는 얘기야. 그럼 0이라는 얘기야. HB는 마찬가지로 F의 B 빼기 C의 B인데 G의 B를 딱 넣으니까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그럼 여기가 뭐 된다? FB 빼기 C의 B. 아 F의 B 되겠지. 그죠? 맞나? 그럼 요거 여기 없으니까 0 된다네. 그럼 이거 두 개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FA하고 FB하고 같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무로 뭘 정리해? 롤의 정리에 의해 롤의 정리에 의해서 FX, H'X, H'. C는 뭘 만족하는? 0. 롤 정리니까 0이다. 롤 정리는 0. 형이 정리는 기울기. 롤 정리는 0인 거 찾는 거라고. 롤 정리 효과 3개 다 만족했잖아. 그래서 H'0을 만족하는 C가. 그제? 열린 구간 어디에 있다고?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나 존재한다. 상당해. 근데 여기서 H'의 C의 값이 뭐냐? 를 찾으면 H'의 C 빼기 G'의 C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H'의 C는 우리가 원래 F'이다. F'의 C 빼기 G'의 C라고. 네. 맞나? 그럼 얘는 F'의 C는 원래 그냥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F'의 C겠지. 네. 근데 GX는 내가 만든 그 GX잖아. 그죠? 그럼 GX는 뭐였어, 아까 전에? 아버지는 기분이 났잖아. 상수야, 이게 상수. 숫자다, 숫자. 네. 여기 뭐, 100대로 쳐들어도 만들어도 다 이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G'C가 얼마라고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된다고. 그럼 H'C는 0에서, 뭐라고? F'C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니까, 얘가 0을 만족하는 거는 얘가 만족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만족하는 C가 어디? 열린 구간 AB에 존재하는 얘기야. 진공하려면. 형수, 알겠어? 됐지? 네. 그렇지. 수학하라네. 아니, 안 된다. 공업방 안 된다. 요즘 시즌인데. 몇 번 먹었어? 예, 뭐라고 하지 마. 뭐. 요즘 붕세권이 좀, 그래, 좀 좁아가지고 힘들다. 아, 붕세권이라는데, 붕어빵 갈 수 있는 그. 우리 동네. 아, 진짜? 있던데. 그, 요즘 없어가지고 막 찾던데. 우리 동네 입지로 한 번 먹었어. 누가 물어봤어? 니가? 안 먹었어. 니야? 니가 물어봤어? 니야? 오정석! 자! 아, 누가 물어봤어? 자, 증명이 이래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롤 정리 이용한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아까 노란색 적어준 부분 있지, 이제 요거 HS를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잡아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 이해돼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롤 걔가 왜 롤이? 롤이란 사람이 처음에 그 뭐야 해놨겠지? 구하는 방법이겠지? 오케이? 자, 문제는 뭐 쉬워요, 그냥. 1번에 fx는 4x 빼기 x 제곱 구간에 1하고 3, 4이라고 나와있네. 그죠? 그럼 무슨 정리? 롤 정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f'의 x는 뭐야? 4. 그지? 빼기 2x. 그럼 f'의 0을 만족하는 f'의 c는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구간 어디에 있다고? 1하고 3에 에, 존재한다, 그죠? 아, 적어도 한 개 존재한. 하나, 존재. 이게 이제 표현과, 아, 그 롤 정리잖아. 그죠? 그럼 뭔데? 4 빼기 2C는 에, 0이니까. 따라서 C는 얼마? 2 된다. 근데 이 2가 요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거 안 해서 맨날 틀리 들어가야 돼. 이거 없을 수도 있다고. C가 나왔는데 이 구간 안에 없잖아. 그럼 그건 아니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겠지. 근데 답이 없을 수도 있겠나 없겠나? 없겠지. 없겠지. 왜냐면 이거는 뭔데? 미분가능의 유연성이 무조건 하나 존재하니까. 적어도 하나 있다고. 근데 틀린 애들은 뭐냐면 C가 두 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C가 두 개 나오는데 그냥 답을 두 개 줬잖아 애들이. 아. 방식 풀고. 근데 그건 틀린 거지. 왜? 요 사이에 있는 건 뭐냐? 얘네? 물론 두 개나 답이 달릴 수도 있어요. 어, 얘기했다, 이거. 아까 롤 정리해서.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여기서 여기 미분이 연되는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적어도 하나 있는 것이니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C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구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얘기야. 그게, 그 옆에 문제가 바로 그 문제네. FX가 뭐 있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하고 2돼 있다. 오케이? 그럼 M'X는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f'c는 0 에서 안 적을게. 여기는 3c 제곱 빼기 3은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c 제곱은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c는 풀바이 되잖아. 맞나? 맞나? 정답 같은데? 맞네. 자, 맞나? 이래요 그러면? 네. 어, 그러면 우리가 구간이 맞나? C가 마이너스 1하고 1이가. 네. 어, 됐네. 그지? 그러면 C는 어디래? 따라서 C는 얼마야? 1. 1만 된다, 그죠? 왜냐면 C의 범위가 어디 사고 어디 사이? 등호 어. 없거든.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다 했다, 이거. 네. 오, 선생님 마이너스 있는데 생각만 안 된다고. 네. 어.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했다고?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 했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열린 구간에 포함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된다고. 네. 얘가 어디다고? 2하고.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해돼? 정말 이해 안 되는 표정에서 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됐어요. 어, 오케이. 이해돼요? 등호 없는 선생님 등호 있는데요? 등호 있는데요? 등호 있는데요? 미친놈이야. 알겠어? 알겠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죠? 이게 롤의 정리다. 왜? 힘들어? 네. 어, 힘내. 자, 화이팅. 26번 목표 다 채울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지. 파이팅! 자, 배운 거 정리. 1번. 아, 진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죠? 아, 아, 저 새끼 때문에 그런데. 와, 열받는 또 갑자기. 옆에 있으면 죽었다. 너무 좋은 줄 알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분 해야지, 일단. 그러면 6x-2잖아. 플러스. 플러스 2네.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f'의 c는 뭐 해야 돼? 0. 1? 아니지. 롤 정리 아니고 변동값 정리야.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아, 그렇게. 가로 돼, 여기. 마이너스 1. 분해. 이제 f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뭔데? 6c 플러스 2잖아. 여기 2분의 f1은 얼마예요? 5, 6이네. 빼기.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2네.
맞아요? 그럼 여기 이네? 네. C는 얼마? 0이네? 네. 0 요소에 들어가 있네? 네. 그럼 되겠네. 와. 네. 설명은 이제 체계수처럼 해줘야 돼요. 닫힌 공간에서 연속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평균과 병리해서 이거를 만족한 C가 적어도 한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네. 오케이. 내가 생각이 쓴 거야. 네. 오케이.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우리 7시까지 수업이야? 네. 너무 시간이 없네. 어? 저 시간 느려요. 56분이야 심지어? 더 열심히 한다. 헐, 복해. 아쉽다. 그보다 수업이 중요하니까. 그치, 숙제로 있어야 돼. 둘 다 중요하니까. 내가 밥 먹으러 갈 동안 너 복해 풀면 되잖아, 40분 동안. 안 돼요. 7시에 나가야 돼. 왜? 저 약속 있어요. 싫어해 빨리. 얘는 왜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인데? 영화 특강. 영어 특강? 네. 모의고사. 가서 모의고사 푸는 거야?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돌려고 버려. 아, 나 MD 갔어. 우리. 그러면 쉬어야지. 뭐 어쩔 수 없네. 특강 봐야지. 영어 못 가지. 아니, 끊지마. 안 돼요. 니는 어디 왔는데? 전 약속. 무슨 약속이야? 친구. 봐봐. 드러나면 돼, 안 된다. 아이씨,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친구라서 어쩔 수 없어. 가족 약속 있다고 해야지 언니 집에 오고 했다는 거. 언니 집에 오지?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됐나? 자, F플레이에서 그게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다 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 F'의 C는 뭐가?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요거다 보자.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어디든 구간 사이에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그럼 요거는 얼마인데? 3C제곱 플러스 2고 얘는 3분의 F3 얼마야? 27 플러스 6이가 33이가 그죠? 0, 0, 0, 0이잖아. 네. 그죠? 그럼 이거 말고 11이가 그럼 3C제곱이 9가 네. 그럼 C제곱이 3이가 네. 그럼 C는 뭔데? 플러스 3이가 네. 이렇게 플러스 3이라고 33 맞네. 이제 그러면 C는 풀마 루트 3 된다는 얘기야. 근데 C 범위가 어디야? 0보다 크고 루트 3보다 맞다. 이므로 C는 루트 3 된다는 얘기야. 3 수학이 3보다 뭐? 뭐라 했지? 빠르다 진짜 자연스럽다. 귀여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끝나. 자, 넘어갔어. 승자와 강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센, 이거 숙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센 지금 어떤 상태야? 센, 풀려있는 상태인데. 뭐야, 연속 좀 풀린 거 왜 내가 꺼? 센 줘봐. 예, 시간에 안 해가지고. 평균 아닌데. 일단은 끝냈나? 아, 일단은 또 풀이 안 했네. 네. 풀이 해야 되고, 2단은. 덜했죠. 그럼 이단 엄청 많네. 미국에서 도안부까지 끝냈으니까. 그럼 숙제로 잠시만. 2단원 말고 3단원 해오기 숙제다. 네. 3단원 2단원 해가 많았으니까. 3단원 3단원 숙제로 할게. 개념 개념 올리기 몇 문제 안 된다 이거. 연습 문제 되는. 어? 연습 문제 몇 문제 안 되잖아 이마. 사기 치고 있는 시기들라. 나 했잖아, 실제로. 야, 했는 건데, 실제? 했어. 걸렸네. 드디어 걸렸네. 야, 그걸 걸리네. 했어요. 선생님 모를 줄 알았는데. 선생님 모를 줄 알고 안 했다고? 아, 했는데. 아, 했는데. 진짜. 아니다, 못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라고. 갈 때 보냈다고 막 나가. 대구 중에 한 문제다, 그냥. 그 다음 104쪽, 103쪽에만 있, 103쪽에만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103쪽에 4문제. 네. 너무 많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간에, 시작점은 선생님 100페이지 붙여줄 건데, 여기에 개념. 그죠? 센. 센, 뭐 했다고? 우리 화요일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거야? 화요일. 화요일까지 일주일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센이 이제, 그 뭐야, 3B다, 그래서 3B. 복태는 이제 앞에 연습 문제에서 나오는 너만 그런 거. 아 맞네. 연습 그냥 100페이지부터 똑같네.
대곱감이 그죠? 네. 앞에 있는 게 뒤에 있잖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아~ 증명이 돼, 증명. 증명. 오늘 많이 해가지고 증명 두 개 다 나올 것 같은데.